사사로이 치우친 성정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이 곧 큰 학문이다. 가정에서 서로 싫어하여 벌어진 틈을 사라지게 한다면 그것이 곧 큰 경륜이다.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도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최근담 수성편에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이다. 배움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기울어진 성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여긴다. 누구나 편애하거나 사사롭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하여 자기의 성품과 감정을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큰 배움이다. 세상을 다스리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부터 다스려야 한다. 가정 불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조직을 맡더라도 잘 이끌어갈 수가 없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자신과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배움과 경륜의 근본이다. 사사로이 치우친 성정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이 곧 큰 학문이다. 가정에서 서로 싫어하여 벌어진 틈을 사라지게 한다면 그것이 곧 큰 경륜이다. 오늘 차 한 잔 마시면서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이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뜻한 바를 다 이루었으면 합니다. 오늘
차 한 잔 마시면서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